정의당 정책위 의장 정연욱입니다. 그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각 당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에서 정돈된 내용 관련해서 강은미 원내대표님 모시고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80명이 넘게 발생하는 등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월부터 이어져온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임대료조차 내기 힘겨워했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로 생계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9월부터 지급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뭄의 단비였고 숨통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격상되었으며 확진자 수는 연일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종 영업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노동자, 서민의 가정경제 피해는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에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제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작 2조 원, 국민의힘 또한 3.6조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피해에 변주어 볼 때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옹색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2조 원과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3.6조 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3조 원은 물론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7.8조 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입니다. 실질적인 피해 규모에 걸맞는 지원 금액이 필요한 때입니다. 원내 1, 2당인 두 당이 서민들의 삶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일환으로 제안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의당은 원내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면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피해에 공감을 한다면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보편지급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삶이 나락으로 밀려나고 있는 서민들을 껴안기는 고사하고 피해가 큰 업종 및 위기가구 일부에만 선별적 지급을 하겠다며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안 될 말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는 크건 작건 국민 모두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줄 뿐이며 그 효과도 크게 반감될 것입니다. 둘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규모의 수준으로는 현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삶의 질 저하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 동력의 엔진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전 국민 모두에게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전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절반을 지원하는 1 플러스 1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안합니다. 이 경우 정의당이 제안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15조 6천억 원,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5조 7천억 원으로 총 21조 3천억 원입니다. 셋째,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올해 추경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양당은 12월 2일까지 처리가 되어야 하는 2021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형식의 선별지원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소규모 재난지원예산 편성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생색내기용 예산을 포함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년도 예산을 확정한 후 바로 올해 추경예산안을 통해 제대로 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위 세 가지 입장이
3차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수많은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얼마 전 국회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네, 지금 그 예산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양당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주길 바라고 정의당도 이런 세 가지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